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오늘 굉장히 풍족하게 이렇게 다양한 커피 기구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천성적으로 좀 다양한 커피를 맛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기를 어느덧 15년 이렇게 커피를 즐겨오고 있는데요. 저희 블랙로드 커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최소 8가지 드립 도구를 사용해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칸들이 드립 도구입니다. 그냥 막연히 드립 도구가 다르다가 아니라 손님들에게 어떤 커피 한 잔이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드립 도구별로 과연 맛의 차이가 날까 생각해보면 아닐 때도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찾은 각 드립 도구별로 어떤 커피가 더 좋은지, 그리고 커피를 즐기기에 좋은 추출 도구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것을 한번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온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카페에서 쓰기 좋은 커피 추출 도구 10가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드립 도구들은요, 푸어오버 스타일의 드립 도구들입니다. 케멕스, 오리가미, 칼리타 웨이브, 여기 있는 하리오까지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드립 도구들은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커피 추출할 때 브루잉 레이시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원두와 총 사용된 물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을 브루잉 레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20g의 원두를 사용하고 물을 300g 썼다. 그러면 1대 15의 비율이 되는 것이죠. 이 비율이 커피 추출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쓰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주시고 추출 도구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푸어버 스타일 드립 도구들은 1대 16 정도의 브루잉 레이시오를 추천드리고, 그러다 보니 원두에서 추출 성분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추출 도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드립 도구들은 종이 필터를 투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추출 도구보다 훨씬 더 커피를 깔끔하고, 그리고 농도가 그렇게 진하지 않기 때문에 미묘한 향들을 느끼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배장 커피나 게이샤 커피, 에티오피아 커피들, 좀 비싼 가격의 커피들을 좀 미묘하게,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즐기기 좋은 드립 도구입니다. 추출에 사용되는 돈세도도 다소 굵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드립 도구를 구매한다면 이 네 가지 도구들 중에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리오 V60을 가장 많이 쓰는 편이고, 오리가미도 요즘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칼리타 웨이브는 모양이 좀 다른 편이죠. 비교해서 이쪽 드립 도구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중남미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 산지에서 많이 쓰는 드립 도구 중에서 하나가 이 케멕스입니다. 순서대로 케멕스, 하리오, 오리가미, 칼리타 웨이브 순으로 추출 속도가 빠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추출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추출 레시피를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드립 도구는 정말 잘 사용하면 거의 모든 커피들, 모든 추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도구인데요. 바로 에어로프레스입니다. 모양조차 특별한 이 에어로프레스는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푸어버 스타일 드립 도구와 에스프레소의 중간 단계에 있는 드립 도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 드립 도구를 활용한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드립 도구는 앞전에 설명한 푸어버 스타일보다는 좀 더 가는 분쇄도로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넣어서 추출하다 보니까 좀 더 가는 분쇄도도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에어로프레스는 아이스커피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로 만들어진 아메리카노가 좀 탁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드립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에어로프레스는 브루잉 레이시오를 1대 6에서 1대 10까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추천드리는 커피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계열, 혹은 요즘 유행하는 인퓨즈드 커피들, 그런 것들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에 추천드리겠습니다. 특징은 가장 다재다능한 드립 도구다. 아,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손을 좀 덜 타는 좀 쉬운 드립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클레버입니다. 클레버는 굉장히 독특한 드립 도구인데요. 물을 여기다가 투입하면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바로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드립 도구를 어떤 서버에다가 거치를 하게 되면은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특이한 방식 때문에 추출도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또 짝투리 장식. 커핑포스트의 커문학습 추출 편을 보고 오셨다면 다 이해가실 건데요. 인퓨전과 포콜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추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립 도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우리듯이 커피와 뜨거운 물이 계속 같이 함께 있는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다소 커피가 좀 연하게 추출될 수가 있어요. 연하지만 모든 입자들이 같이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균질하게 추출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인 것이죠. 균질하게 쉽게 추출되기 때문에 초보들이 쓰기도 엄청 적합합니다. 처음에 저는 뜨거운 물과 커피 가루가 동시에 잠겨있다 보니 추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10분, 20분 우려놔도 추출이 초반에는 많이 일어나다가 후반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거든요. 아침에 커피를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 손맛을 믿을 수 없다. 난 드립 초보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가성비 좋은 커피에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농도를 만들려면 원두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지만 원두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이죠. 추천드리는 브루잉 레이시오는 1:13. 추천드리는 커피들은 중배전된 커피, 케냐, 코스타리카, 브라질 같은 좀 밸런스 좋은 커피들에 추천드립니다. 특징은 연하게 나오지만 누가 내려도 맛있다. 이 드립 도구와 좀 비슷한 드립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프렌치 프레스입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드립 도구는 아니지만 굉장히 간편하고 집에서 커피를 즐기시기 엄청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클레버랑 조금 비슷한 편이지만요.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커피 가루를 뜨거운 물과 함께 우리고 있다가 메탈 필터로 커피 가루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메탈 필터로 너무 세게 누르거나 커피 가루들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다면 드시는 커피의 미분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유의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 드립 도구도 클레버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1:13 정도의 브루잉 레이시오와 중배전된 커피 그리고 밸런스 좋은 커피들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강배전된 커피들도 집에서 간편하게 산미 없는 커피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은 추출이 굉장히 간편하다. 하지만 그라인더가 중요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겁니다. 아, 그러면 집에서 라떼는 만들어 먹을 수 없는가? 라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만한 도구는 없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드립 도구가 집에서도 라떼를 드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드립 도구입니다. 바로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모카버트입니다. 바로 모카버트. 이 모양조차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 드립 도구는 많은 매니아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농도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진하고 진득한 커피를 우유에 넣어서 마시면 맛있는 라떼를 집에서도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조만간 모카포트 부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이 모카포트로 라떼를 만드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력적이죠? 감성적이고 아날로그적이고. 추천드리는 브루잉 레이시오는요, 원두 1대, 사용되는 물 3. 1:3을 추천드리고 사용되는 원두는 중강배전의 블렌딩 커피들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특징, 감성 최고, 그리고 집에서 아이스라떼를 만들어 먹고 싶다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아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에스프레소인 것이죠.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홈바리스타들에게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대로 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뽑기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머신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쿠바에 높은 압력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커피가 조금 탁하거나 아니면 지방 같은 성분 크레마가 나오거나 미분들이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추천드리는 브루잉 레이시오는 1:2. 추천드리는 커피도 약간은 배전도가 높은 커피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징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에스프레소만 드신다면 가장 매니악할 수도 있다. 다음 설명드릴 드립 도구는 이 중에서 어쩌면 가장 매니악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재즈벨입니다. 이 드립 도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매니악한 도구죠. 사실 집에서 커피를 드실 때 이 드립 도구를 막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진짜 진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실 만도 한데요. 한 번쯤 좀 경험해 보실 만한 도구이긴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카페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브루잉 레이시오는 거의 1:6 정도. 그리고 커피도 강배전된 커피,
보통 그냥 커피만 넣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설탕이나 다른 것을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징은 커피와 가루를 함께 마실 수가 있다. 커피를 마시는 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설명드릴 메뉴는 곧 다가올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콜드브루입니다. 오늘 가져온 드립도그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좀 저렴한 가격대의 콜드브루 머신들도 많습니다. 이 머신은 이름 뭐더라? 더치프레소라고 하는데요. 균질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돌아가면서 추출이 됩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콜드브루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추출하게 되면 거의 4시간만 해도 콜드브루가 만들어지는데 상당히 맛있는 맛을 많이 나타내줍니다. 콜드브루는 추출 시간이 길어졌을 때 오히려 좀 쿰쿰하고 콜드브루스러운 맛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시간으로 추출을 하면은 사람들이 콜드브루인지 모를 만큼 굉장히 신선한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커피가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아니면 그냥 내추럴된 커피들을 콜드브루로 한번 추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음만 넣어서 마셔도 여름에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좀 강배전된 커피를 진하게 추출하면 초콜릿한 콜드브루를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추천드리는 브루잉 레이시오는 1대 5 정도. 추천드리는 커피는 중강배전이나 내추럴 커피. 특징은 한번 추출해두면 언제든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드립 도구는 사이폰입니다. 사실 저희도 즐겨 사용하는 방식은 아닌데요.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카페들에서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쁘지만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무엇보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추출할 때보다 마실 때 말이죠. 사이폰으로 만들어진 커피들은 너무 뜨거워서 저는 거의 마실 때마다 한 번씩 입천장을 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추천 브루잉 레이시오는 1대 15. 추천드리는 커피는 뜨겁기 때문에 어쩌면 의외로 노르딕 로스팅, 굉장히 극도로 라이트한 커피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특징은 보기에도 재밌는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추출 도구는요, 바로 이 드리콜레이터입니다. 원추형이 이런 형태이고요, 이런 형태가 원통형입니다. 그러니까 플랫베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는 어쨌든 물들이 바이패스가 되어서 커피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형태의 드립 도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커피에서 추출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커핑 포스트 커먼학습 핸드 드립편을 다 보고 오십시오. 모든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이 드립 도구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넥스트 레벨이라는 드립 도구도 요즘 많이 핫하게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출 수율, 그러니까 원두에서 성분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퀄리티의 커피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이샤 워시드라거나 SA85 같은 고급스러운 품종에도 적합합니다. 원두를 많이 쓴다고 능사가 아니라 작게 써도 더 좋은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인 것이죠. 추천드리는 브루잉 레이시오는 1대 20. 추천드리는 커피는 SA 시리즈나 케냐 커피 혹은 게이샤 커피 같은 굉장히 고퀄리티 커피들을 추천드립니다. 특징은 가장 최신 트렌드를 담은 추출 방식이다. 자, 10가지 여러분들의 홈카페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드립도구들 도움이 되셨나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드립도구가 가장 잘 맞으실 것 같나요? 처음에 핸드드립을 집에서 하신다면 저는 푸어버 스타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하게 내리는 것부터 해서 연하게 내리는 것, 굉장히 다양한 드립들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캠핑을 가신다면 에어로프레스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아이스커피를 그냥 먹고 싶다 그러면 콜드브루도 집에서 만들어도 꽤 좋은 방식입니다. 감성을 챙기고 싶다 그러면은 모카포트와 재즈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클래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카페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커피 덕후다 그러면 이걸 사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